보세요. 장에 마음이 예? 이렇게 된 거예요. 어떻게 살아요? 하루 돈 벌러 간 사이에 네? 다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요. 네? 네? 죽겠다고. 아시겠어요? 봐요. 화제나고요. 이렇게 살아요. 다 이제 천하집도 도로아미타불. 진짜. 이 천벌받죠. 애들 아빠 허동이요? 그 새끼 어떤 새끼인 줄 알아요? 내가 경고했죠. 내가 애 이거 돈안 줘서 이거 문 부신 거예요. 애가. 이거 자동문 부신 거예요. 현관문. 여기 투자한 거다 꽝! 그런데, 어? 다 문까지. 아셔요? 그런데 지금 쳐놀고 싶어요? 예? 이렇게 가정 망가지는데, 어? 기집질해 가면서 쳐놀고 싶으냐고. 40대, 50대 아저씨들. 네? 내가 이 고난 내가 왜 당해야 되는데요? 내 탓이에요? 애는 혼자 났어요? 내가 뭐 잘못했는데요? 나 쇠빠지게 일하고 산재밖에 없어요. 애도 내가 지켰어요. 잠깐 돈 없어서 잠깐 간 사이에 예? 컨설팅 오다 떨어 간그 사이에 아이가 이렇게 혼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. 예? 이거 내가 분명히 했죠. 사회 문제 된다고. 예? 얘기할 때 들으라고. 내가 이 허동이요, 이 새끼. 내가 얘기했어요. 애가 컨트롤이 안 되니까 네가 좀 데리고 가라고. 나도 너무 아프다고. 이게 지금. 예? 나는 쎄빠지게 공부하고 난 쎄빠지게 일하고요. 다 거지. 봐, 문 뒤진 거 봐요. 돈 있나 해서 애가. 돈안 주니까. 예? 병신 같은 새끼 때문에 이 돌대가리 점령을 이 개새끼 때문에요 내가! 예? 내가 죽을게 내가. 내가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내가. 무식하고 돌대가리 같은 새끼 만나면요 이게 평생 그 습과 업식 보고 배운 게술 처먹고 놀고 띵까띵까 쳐놓는 것밖에 모르고, 예? 자식 교육의 심각성 모르고 맨날 씹질하고 다니는 그 개새끼하고 살다가 이제 21년 만에 내가 이렇게 저걸로 했어. 똑바로 하라고. 남에게 욕먹지 말고. 머리에 지식을 넣으라고. 예? 돈도 못 번다고. 그래, 돈 벌러 가니까 너도 정신 차리라고 내가 메모까지 해놓고 왔어요. 엄마, 그리고 통화하고 내가 돈까지 줬어. 예? 이게 뭐냐고요? 살아요? 다 부셔. 왜? 이게 사회 문제지 뭐예요? 뭐 하고 다니는 거야 도대체? 이 장애 둔 엄마, 이 애들 아빠는 뭐 하는 건데 개새끼는? 이 허둥이 내가 보여줄게. 이 개새끼 쓰레기 같은 새끼. 개새끼 불알도 쪽 가지고 장가와 가지고 개새끼가 호의호식하고 처먹고 어? 이 개새끼. 이 새끼요? 족 같은 새끼. 무식한 개족 같은 새끼. 죽여버릴 거야, 내가 이 개새끼를. 그래도 내가 애들 아빠라서, 내가. 예? 담배까지 내가요. 어? 애를 코너에 몰면 안 돼서, 얘요! 내가 여기 있다고 얘기했어요. 공주에 그 사건 나고 나서부터 애가 뭐 하면 15층에서 뛰어내린다 그러고 지금 또 요번 두 번째 자살한다고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어떻게 살 건데요? 사회 문제 된다고요. 여기서 이제 나까지 이제 죽으면 이제 뉴스에서 나오겠죠. 한 가족 부모인데다가 장애인 부모, 예?
아무리 발버둥 치고 살으려고 해도 도움이 돼야죠. 그러면 4개월 동안 내가 얘 나와서 감방에서 소년에서 나와서 4개월 동안 내가 개고생해가면서 했는데 내가 얻은 거 뭐예요? 내가 놀았나요? 잠 하루에 한두 시간밖에 못 자고 사채미에 빼북하고요. 내가 뭐 잘못했는데요? 불교도 공부하고, 예? 상담하고, 애 지키고 있었다고요, 4개월 동안. 그래, 그지 됐죠? 기름값 보내라고, 내가. 이 어려운 탕감에는 기름값 없어서 어제 순천으로 회원 가입시키러 간 거예요. 컨설팅하러. 해도 너무하지 않나요? 전혀 업식이요. 맨날 공부하고, 어? 보고 배운 게이 가정에서 헌신하는 거, 그것만 보고 배우고 자랐어. 난요, 놀으라 그래도 못 놀아요. 제가 예견했죠. 문제 생긴다고. 그 공제에서 그때만 애들 아빠가 그때 애만 좀 데리고 가서 애좀 따돌거리고 나좀 쉬게 해줬으면 그럼 내가 또 다시 데리고 오죠. 그것도 안 하잖아. 그 개새끼는. 애는 나 만났어요? 나 만났냐고요. 그러면 장애인 애 놓고 돈 어떻게 벌어요? 그러면 생활비 지원을 해야죠. 하체도 놓을 수가 없는데. 장애가 괜히 장애냐고요, 괜히. 더 많아요. 지금 20대들이요. ADHD 더 많아요. 걔네들 기본 정서도 없어요. 인품도 없어요. 뭐래, 엄마가 왜 그러냐고. 엄마 왜? 돈 주고 좋을 때만 좋아해요. 그렇지 않을 때는 개인 방송. 요즘 애들이요. 초등학생도 다 개인 방송이에요. 이제 어떻게 할 거야? 나 이제 못해요. 나더 이상 못해요. 나도. 나도 포기해요. 나도. 내가 이제 목매 달아서 죽든지 해야지. 내가 살 수가 없어. 이게 현실이야. 이게. 나는 기껏 해고, 에? 이태 가서 해고. 나는 날마다 날이면 날 보따리 바리바리 싸서 나는 세워놓으면 이제 남편 새끼가 맨날 깨부시더니 이제 자식 새끼가 깨부셔. 다 깨부셔. 다 깨부셔. 이런 게 뭐가 중요한데? 뭐가 중요한데? 도대체가. 사람이 죽는데 뭐가 중요한데요? 예? 그래도 씹질이 중요해요? 남자분들, 정신 차려요! 정신 차리시라고요. 자식들이 이게 사회 문제 내가 된다고 그랬죠. 그래서 내 새끼는 내가 지킨다고. 그러면 그 지키는 엄마, 저도요 공주에서 그 트라우마 때문에 나도 지금 미쳐 죽어 꼭지 돌아서 겨우 일어났어요. 나도. 그래서 어제 겨우 내려갔다 공주 내려갔다가 우리 애 화상 면접 영어 그거 하고 공주 내려간 차가 문제가 있어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5만 원 겨우 10만 원 차비 얻어가지고. 5만 원 수리비 주고 10만 원 외상 주고 그리고 어제 순천을 간 거예요. 티켓팅 하러 회원 가입 시키려고. 제가 진짜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. 아무리 말을 하고 알아듣게 얘기를 해도 안 돼요. 진짜 교훈이야, 내가 얻은 교훈. 머리가 안 되고 아무리 설명을 하고 문제가 이렇게 생기니까 노력하자, 이렇게 하자, 제안을 해도 안 돼! 돌대가리들은. 수준이 그밖에 안 돼서. 배우세요. 사채현명에. 바이바이. 그러니까 맨날 못 먹고 못 사는 거예요.